5.18 기념식이 열린 민주묘지에는 5월 영령을 위로하기 위한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참배객들은 유가족과 함께 눈물을 흘렸고 여야 정치인들은 한 목소리로 진실 규명을 다짐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대전에서 이른 기차를 타고 광주를 찾은 이참한 씨. 20년 가까이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오늘은 더없이 그립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민주화운동 하시다가 이렇게 오신 거니까요. 아무래도 저는 자랑으로 삼고도 아니거든요. 어머니는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들의 묘를 어루만지며 목 놓아 웁니다. 도착 안 해요. 죽어가고 그러니까 얼굴도 못 본 거예요. 참배 행렬에는 중학생들도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의 희생이 있었는지도 잘 알게 됐다. 또 대학생도 함께해 영령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올해 기념식은 그 가슴 아픈 많은 유가족분들의 사연이 마음을 울리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정치인들은 한 목소리로 5.18 진실규명을 다짐했습니다. 그 하늘이 풀어질 때까지 광주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18의 완전한 진실 규명을 위한 5.18 특별법은 차질 없이 실행되어져야 합니다. 특히 성폭행의 만행 등 어떠한 경우에도 5.18의 진실 규명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굳은 날씨도 참배객의 발걸음은 막지 못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